제가 드디어 우선적으로 올해 스마트 스토어에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구청에서 영업 등록증을 먼저 발급을 받았죠. 품목 제조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려면 품목 제조 보고라는 걸 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품목이고 제조 과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리고 식품이다 보니까 식품의 유형 이런 거를 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식품 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보고를 하고 사실상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전에도 바로 이제 신청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청 담당자분이 처음 해보기도 하고 중간에 좀 잘못되고 아니면 거기서 수정하라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열흘 넘게 걸렸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기까지는 식품 안전나라로 신청을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해당 관할 관공서로 이제 이관되어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빠르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되지만 길면은 이제 평일 기준으로 한 3, 4일까지도 소요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사실 이제 품목 제조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해보면 쉬운데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좀 실수하거나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일단은 저도 보안 신청해가지고 재신청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세번 가까이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이제 거기서 반려했을 때 어떤 걸 보완해라 이런 거를 메시지로 남겨주거나 담당자가 전화를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판매하는 식품의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류인데 어떤 유형으로 결정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판매하기 전에 어쨌든 품질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식품의 유형별로 검사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주기가 짧아질수록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단 말이죠. 저는 즉석 조리식품으로 분류를 하고자 했는데 구청에서는 요 제품은 즉석 조리식품보다는 소스류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쉽지만은 소스류로 그 식품 유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게 되는데 즉석 조리식품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되는데 소스류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10만 원만 쳐도 소스류를 하면은 1년 동안 판매를 하게 되면은 120만 원이나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다는 거죠. 그 담당 자가 그렇게 권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소스류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지금은 바뀌어서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소비기한도 검사를 해서 소비기한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소비기한도 확인하는 검사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또한 몇백만 원 정도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품목당 저렴한 곳은 200만 원, 좀 비싼 곳은 한 4, 500만 원 정도를 견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요거의 경우에는 나와 같은 유형, 같은 포장 재질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을 찾아서 이 유사 제품이 요런 요런 그 소비 기한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이렇다. 라고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해서 제품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1년간의 소비기한을 설정을 했고 유사 제품도 찾아서 품목 제조 보고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내가 유형을 직접 검사하기보다는 유사 유형의 식품을 찾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고 어차피 그런 유사한 형태의 뭐 많은 제품들이 이미 많이 출시돼 있고 꼭 대기업 게 아니더라도 뭐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서 등록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을 바로 했죠.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증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식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하고 영업 등록증, 그때 구청에서 받았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 못했는데, 이제 영업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뭐, 영업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요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해당되면 제출하고,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이제 서류 접수를 하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주는데, 뭐,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홈택스로도 바로 신청을 서류를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홈택스로 신청했는데 그날 오후에 담당자가 바로 결제를 해서 바로 사업자가 난 경우거든요. 빠르면 그냥 하루 이틀 만 해도 당일에도 사업자 등록이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이게 두꺼운 종이에 옛날에 받았었는데 홈택스로 신청해서 바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프린트가 있으면은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A4 용지에 바로 출력을 해서 썼던 거예요. 영업
등록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사업자 등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초기에는 매출이 없거나 작거나 영세한 데는 이제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사업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좀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세금 신고나 세금 납부에 관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한 거는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그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애초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제조업 같은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정부 24 여기서 이제 구청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냥 정부 24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면은 신고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이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서류를 내야 돼요. 뭐 자세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통신 판매를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한 절차적인 어떤 판매하는 사이트가 얼만큼 안전한지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해서 개설을 해서 상품 등록을 했고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해서 개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부 24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해당 관공서에서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을 받으면은 등록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와요. 뭐 우편물로 오기보다는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바로 왔는데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해마다 등록 면허세니까 이건 해마다 나오겠지만 15,000원 정도 나왔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품목 제조 보고도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어쨌든 상품을 출시를 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년 12달 계속적으로 판매하기는 좀 어려워서 우선은 지금 약간 이벤트성, 오픈 기념, 약간 행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10월 30일까지만 주문을 받아서 11월 초에 일괄적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발송을 하는 그런 판매를 일단 이번에는 1차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문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장사할 때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단 우선은 스마트 스토어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알려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혹시라도 뭐이 영상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둘러보시고 구매해서 한번 맛보신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고요.